우리 불교계에 불교사에 관한 전적이 아주 적습니다. 신라 때 김대문이라는 학자가 그 당시까지 내려왔던 뭐다 고승들의 전기를 전했는데 그게 없어진 지 오래고, 또 고려 때 각훈이라는 스님이 고승전 써놓은 게 그것도 완본도 아니고 그저 조금 현재 남아있어요. 그래 이제 그 각훈 스님의 그 고승전이 유일한 정말 사서입니다. 불교사 사서예요. 이런 걸 미뤄볼 적에 이런 선사의 그 삼국유사야말로 우리 불교사를 이해하는데, 또한 우리 배달조구 역사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그 중요한 책인가를 우리가 새삼 다시금 또 인식하게 되네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행소수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도 거의 실은 이 삼국유사에서 저는 것이지 삼국사기나 이런 정사에 있던 것은 아니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은 사대주의 사상이 강하고 경족김씨라는 단 하나만으로 신라를 정통으로 보고 고구려나 백제나 발해나 또 가야국에 대해서 전혀 무시해버렸다는 것.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는 많은 손해를 끼친 겁니다. 이렇게 삼국유사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그렇게 큰 많은 자료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그게 그렇게라도 전해지니까 우리가 신라의 불교를 또한 다른 불교를 이해하게 되죠. 이런 점을 볼 때 앞으로도 우리 스님들 중에서 불교사를 연구하는 스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제가 처음에 불교사를 하게 된 동기는 실은 제가 단명하다고 5살에 절에를 갔어요. 9살까지 절에서 큽니다. 그러니까 5살 먹으니 뭘 하겠습니까? 밤에는 자다가 어머니 자꾸 울어쌌고 낮에는 침을 그려쌌고 노신네들이 한 5분 계셨는데 그 어른들이 절을 달래느라고 이제 이박을 해주는 거예요. 다 신통을 내느냐 어쩌니. 그런 옛날 얘기 설명당이 아까 서집에 들어갔는데 불을 사흘을 나 사흘 밤을 불에 댔어도 설명당 그 수염에 고드름이 달렸다더라. 어느새 제가 신통을 부려서 어쨌다더라. 또 어떤 스님은 고기를 먹고 고기를 그냥 또 쌌다더라. 지목대사는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다 그런 겁니다. 아주 신통이 자지한 뭐다 스님들. 어떤 스님은 빗속으로 걸어갔는데 비 한 방울도 안 맞았다더라. 맨날 그런 얘기. 그게 어떻게나 그때는 그 재미있는지. 그 9살 때까지 제가 이 봄까지 거기서 컸는데 실은 그게 이제 제가 중노릇 하게 된 씨도 되고 이제 불교사를 하게 된 아마 동기도 된 것 같아요. 학교 좀 댕겼습니다만 우리 국사가 제일 재밌어요. 예, 역사가 제일 재밌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은 저 밑바닥에 깔린 거고 제가 이제 지 금방스럽게 선학을 한다고. 예, 선학을 나는 선학을 해야겠다. 그 선사신들 그 법문이 그렇게 좋대요. 이제 그것도 이제 선학을 하게 된 또 동기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학교를 댕기면서도 절에서 댕기고 이제 중후 신부이니까 이렇게 해서 절을 많이 추려보잖아요. 어렸을 적에는 원로대사를 굉장히 숭배했어요. 원로대사야말로 참 도인이다 이런 생각이 나대요. 근데 원로대사가 해박한 지식을 갖고 많은 경로는 우리말로 또 주석을 했다고 하고 그러니 아하 8만 대장경만 다 봐버리면 그냥 도인 되는구나. 그 어릴 때 막연한 생각입니다. 8만 대장경만 다 버리면 도인 되는구나. 8만 대장경 봐야지. 어릴 때는 그것도 기억력이 괜찮아갖고 우리 저보다 나이가 좀 우인 형님들이 두 분이 계셨는데 그 스님에게 글을 배워갖고 맨날 멸을 맞아요. 못 외워갖고. 그니 그 5살, 6살, 7살 클 적에 뒤에서 그 형님이 맞는 걸 못 봐갖고 뒤에서 뭐라고 제가 일러주거든요. 그 배울 적에 옆에서 기동량 한 게 저는 배우지도 않고 기동량 한 게 기억에 남아갖고 그 일러줘요. 그러면 형님이 매를 좀 덜 맞지요. 그러면서 스님이 또 힘드는 가만히 있거라 그랬을 것 같아요. 8만 대장경만 보면 다 봐버리면 이건 도인 된다. 또 거기다가 곁들여서 황길동이가 또 얘기했죠. 황길동이가 해인사 가서 해인을 훔쳐갖고 신통을 했단다. 아, 해인은 어디 있느냐? 땅 속에 있다더라. 아, 대장경 속에 있다더라. 뭐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노신들은
그 해인이야말로 그 대장경 속에 들었다고 돼요. 아, 대장경만 보면 또 해인도 얻을 수 있구나. 그럼 나도 그런 신출귀몰한 신등도 부르겠구나. 아, 이런 막연한 어릴 때 생각이에요. 아, 그랬는데 제대로 이제 좀 크면서 이 선문을 보게 되네요. 서장도 보고 이렇게 보니, 아이고, 이건 도인 되려면 이거 팔만 대장가고 어린데 없어요. 응? 선문을 보니까 깨쳐야 한다고 그러고, 응? 화두를 해서 깨쳐야 한다. 뭐, 일이 많거든요. 하하, 지금까지 생각되기 잘못했구나. 이건 견서성불 해야지 되는 것이지. 이건 뭐, 저 팔만 장정 봐서 되는 게 아니구나. 야, 이런 또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선문에 이제 자연히 이제 마음을 쏟아야겠죠. 그러면서, 아, 내가 선학을 해야겠다. 선을 학문으로 하는 것을 선학이라 한다더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음이 쳐서 선학을 이제 택하게 된 겁니다. 이제 선학을 택하니까 자연히 이제 큰 스님네들 법문을 흘리면 큰 스님네들 양력도 알아야 하고 행정을 알아야 하잖아요. 아하, 이걸 알려면 불교사를 결국 알아야겠구나. 예. 선학을 하기 위해서는 불교사를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겠다. 이 생각이 이제 나대요. 그래서 이제 자연히 이제 다시 역사책을 들여다보고 국사도 넘겨다보고 이제 저한테는 이제 그 역사책은 별로 없었습니다. 권상로 스님이 일제 때 이 등사기로 가리방을 긁어서 조선 불교사라고 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편적으로 불교라는 잡지에 뭐 다들 많은 이제 불교에 대한 일화를 실은 게 있죠. 이런 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탐독 대상입니다. 조선 선교사 그 권상로 스님이 짧게 썼지만은 아무튼 그때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요. 훗날 지금 이 김명태 교수 한국 불교사가 나온 겁니다. 예, 없는 자료를 더듬어 가면서 옛날 또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고승들의 이야기를 밝히면 참 재밌대요. 실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 아까 제가 그 양치는 성자 같은 것도 쓰게 되고 또 이제 양치는 성자 쓰기 전에 또 불교신문에 고승설화를 쭉 썼었습니다. 고승설화가 내내 이 스님들 행정 이야기죠. 쓰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고승들을 많은 사람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쓸까. 그러니까 자연히 이 설화체로, 소설체로 쓰는 게 안 좋겠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글 쓰게 된 거고, 그러다가 이제 그 편향선사 이바구가 참 좋아요. 저희 노스님이 항상 우리는 편향문송이다 하는 걸 자랑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편향문송이다. 편향스님이 서산스님의 그 우리 스님에게 들은 얘기, 노스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81명, 그, 보를 얻은 제자 중에, 도 인가를 받으니까 82명이라고 그래요, 제 스님은. 노 스님은. 81명 중에 제일 막내였다. 그나마도 손주상제였다. 그러는 이제 서산 스님이 위로 올려서 제자를 만들어줬다. 이제 막내 제자죠.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 그 어른 문손이 지금 전국에 8할 이상을 점하고, 기사상 같은 사형님들이 다 계셨는데 다 그 법손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삼양대사 누구누구 다 이렇게 쓰면서 끊어졌는데 편향스님만 남았다. 그럼 편향스님이 뭐가 유리해서 뭐가 잘나서 그 문서만 남느냐. 그건 남들이 모든 아주 거룩한 공덕을 지은 때문이다. 그게 뭐냐. 거지 생활을 10년 했다는 거예요. 저희 노심 말씀이. 평양에서 임진왜란한테 거지된 그 고아가 된 애들 300여 명을 참 모아다가 10년을 먹여 살렸대요. 그 공덕으로 문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스님들은 그런 행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예, 거의, 그러면 거지 생활 한 거 없잖아요. 그 거지 생활 하시면서 10년을 먹여 살린 그 공덕으로 문성이 많은 거다. 저희한테 그걸 여러 번 그 강조하고 주입시켜 주시대요.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듣고, 이제 그게 참, 아, 과연 훌륭한 어른이구나. 이런 얘기를 나만 듣고 말 것이 아니고, 그냥 역사적인 어떤 큰 스님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그, 알리도록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불교신문에 양치는 성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3년 반, 예, 약 4년 가까이 썼습니다. 그걸. 그리고 이제 아까 같이 기사가 많을 때는 소설은 죽여버리고 광고 기사를 내죠. 예, 그렇게 해서 많이 끊어지고. 이제 그런 게 하나하나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 노심내에게서 그 입하고 들었던 거 또 아까 선악한다 치고 그 껍덕대면서 불교사를 그렇게 좀 지나면 봤던 거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결실이 아닌가 싶네요. 예, 물론 다 여러분들도 저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닙니다. 불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와갖고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지금 발굴 못한 옛날 큰 스님들 이바구들을, 행장들을, 그 좋은 업적들을 많이 발굴해서 정말 한국 불교사라 명실공히 어디다 대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한국 불교사를 누가 참 잘 써서 내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네요. 제 나름도 내가 한번 꼭 써야지 마음은 먹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렇게 허용이 안 돼요. 뭐 이것도 누가 와서 부탁하고 저것도 부탁하고 뭐 이러니까 거기에 파지다 보면 못 쓰고 그러죠. 이렇게다가 이제 벌써 나이가 이제 60을 넘기고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틀렸고 이제 저희는 이제 물러갈 세대고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 잘하셔서 일본 사람들은 이 서전적을 보면 이 고승들의 각 종파들의 그 고승들을 자기 그 종파에서 책을 많이 냈습니다. 저희도 일제 때 그 일본말 배울 적에 일본 사람들의 그 큰 스님들 그 고승들 이박으로 아주 쉽게 된 이박으로 된 그 책을 읽은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 몇몇 스님들이 낸 거 보면 그냥 다 알려진 스님들 거의 그냥 내용이 딱딱한 말로 몇 마디 쓴 거 이거밖에 없고요. 김동화 교수라고 동국대에 계셨습니다만 그분도 그쯤에는 책자를 한국 고승전인가요? 그래서 하나 냈지요. 거기 보면 그냥 양력 조금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도 낸 게 또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사를 더 많이 선양하면 우리 한국 불교 위상도 더 설 거고 요즘처럼 어지러운 것도 다 우리가 비판하고 바로 하는 분들이 나와야만이 불교가 잘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자, 어제 신라불교 끝머리를 제가 다 마무리를 못 지은 게 있습니다. 불국사 석불암을 그 창건은 김대성의 이야기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아시죠? 전생 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 절을 지었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거고 아까 의상스님의 얘기를 좀 하다 그때 시간 좀 못 와서 까먹었는데 의상스님에게는 그 10대 제자가 있습니다. 10대 제자가 다 정말 훌륭한 도인들이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만 진정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진정 스님이 지금 경상북도 상주 출신인데 호로미를 모시고 살아요. 근데 한 번은 그 노동으로 사는데 산에 나무를 간 사이에 어느 객스님이 오셔서 불상을 조성하려는데 그래도 쇠가 있거든 시주어시오 한단 말이지. 그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은원도 없이 솥이라는 것은 원래 발이 셋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없어. 발이 두 개밖에 없어. 거기에 대한 돌을 위해서 이렇게 밥을 해먹고 살아. 아 근데 그 솥을 갖다 바쳐버렸어. 아 바치 그냥 그러고 이제 솥을 갖다 드렸단 말이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 아들한테 이게 꾸중독재 생겼거든. 아이고 이거 어쩌나 하고 아들이 이제 돌아오니까 아이고 내가 없을 적에 내가 재앙을 저질렀다. 무엇입니까? 아 어떤 스님이 불상을 조성한다고 쇠를 시절하게 해서 내가 그냥 솥을 주워버리니라. 그나마 또 유래가 하나밖에 없는데 아이고 어머니 참 잘하셨네요. 아이고 그 스님 어디 계신답니까? 또 태백산에서 오셨다는 갑더라. 그래 아이고 참 어머니 참 잘하셨네요. 아이고 밥이야 또 옹기로 된 또 솥이 있지 않습니까? 옹기로 해서 밥을 해먹으면 되는 것이죠. 아이고 어머니 큰 공덕 지으셨네요. 그냥 또 저도 태백산에 그 의상 스님이랑 큰 스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배우러 가고 싶은데 어머니가 계시니까 아직 못 갔어요. 아 그래? 그렇다면 지금 가거라. 아닙니다.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면 다 3년상 치르고 이제 제가 갈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곰곰 생각해보니 자기 때문에 이 수도를 못 온다 이 말이 아들이. 그래서 아들을 불러 나무랍니다. 이 애미가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건데 네 공부를 방해한다면 이 애미가 무슨 애미냐. 나 생각 말고 이제 가거라. 그래서 상당히 뭐 그 어머니 얼마큼 사실만큼 그 쌀을 좀 모아놓고 그때는 이제 쌀 같은 거 모으는 수단이라는 게 산에 가서 나무에다 나무 팔아서 아까 육조스님처럼 이 자금을 만들어 갖고 이제 양식을 한 반가마쯤 만들어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노력을 많이 해서 반가마쯤 만들었으니 얼마나 그때 그 세상이 공공했던지 그러고 이제 떠났습니다. 진정스님이 떠난 뒤에 이제 3년인가 있다가 내내 고향에서 또 어떤 사람이 또 중대로 왔어요. 중대로 왔는데 그 진정스님을 알아보고는 그 한 동네 아마 그 스님 알아보겠죠. 와서는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어머니에게 불효를 해도 이렇게
내가 와서 그냥 금방 그냥 도통을 줄 알았더니 도통도 못 오고, 응? 허성세움나 했는데 어머니를 그냥 못 모시고 어머니가 가시다니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 폭탄하거든. 그래, 이제 아마 학업 중이니까, 의상스님에게. 이제 스님에게 가서, 스님, 제가 저 기도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고, 예, 무슨, 갑자기 무슨 기도냐. 저희 어머니가 약식하셔서 이렇게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는데, 어머니 위해서 제가 천도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거든. 의상스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하, 저렇게 효자구나, 응? 나도 위해서, 상자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나도 좀 일조를 해야겠다. 그래, 얘가 이제 불러서 그럽니다. 내가 진정의 망무를 위해서 화엄법문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옵니다. 그런데 그러잖아도 의상스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삼천의학입니다. 거기서 나온 문제인데 3,000명이나 모여들어요. 3,000명이나. 그러니까 그 태백산 부석사선 수용을 못해. 거기서 몇십 리 나오면 그 지금 풍기라는 데 있습니다. 풍기 저쪽에 가면 추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가 허허벌판이에요. 추동에다가 이 요즘 같으면 텐트 같은 걸 치고 임시 막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강의를 합니다. 네, 90일 동안. 뭐 옛날에는 49제 지내고 49제를 뭐 49제 동안 다 설할 수도 없는 거고 90일간 거기서 강의를 해요. 진정 스님의 그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한 목적으로 강의합니다. 그걸 그 제자 하나가 이제 그걸 필수합니다. 네, 그 강의한 것을. 그게 추동기예요. 추동에서 송고추자 고월동자 추동인데 추동기라고 고려 때까지 전했다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전하지 않죠. 아마 임난 때 없어지지 않았나 싶네요. 우리가 의상스님의 이 전적이 이 뭐 책낸 저술하신 것이 별로 없지요. 백화도량 발음은 몇 개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추동기야말로 굉장히 참 화음법문 한 그 내용이니까 기막히게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 전하지 않은 게 참 유감스럽습니다. 진정스님 어머니 그 효성을 생각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강의하신 그 추동기야말로 참 의상스님 법문 중에 이제 백미일 텐데 그게 전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역시 내내 그 삼군유사에 실려 있어요. 또 하나 표훈스님이라고 있죠. 금강산 표훈사를 창건하신 표훈스님 또 불국사 주지도 지내고 범어사 제2대 법무사 이 의상스님 창건하시고 제2대 주지가 표훈스님입니다. 그이가 근데 오래 살으셨어요. 이 경문왕 때까지 살았는데 경문왕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경문왕의 귀는 당나귀 했다는 얘기. 경문왕이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표훈도덕에게 이제 하, 이 과인이 아들을 못 낳았는데 응? 아들만 하나 낳게 좀 해달라고. 아트자하니 스님은 신통의 자제에서 천상을 마음대로 오르락내려 한다는데 상적기가 부탁해서 아들 하나만 달라고 하도 강국기 사정은 할 수 없이 아이고 그 대왕의 명을 어길 수가 없어 그러겠습니다 하고 상지한테 올라갔다. 아들 하나 주시오. 우리 대왕의 소원입니다 하는 게 아들은 없고 딸은 내가 하나 드릴 수가 있어. 그 양반은 아들 복은 없고 딸은 하나 줄 수가 있어 그러거든. 다시 내려와갖고 상적기 아비였더니 아들 복은 없고 딸은 하나 줄 수 있다 옵니다. 아이고 기왕에 딸을 줄 바에는 그 아들로 꽃집만 하나 더 달리면 아들이 아니냐고 말이요. 꽃집만 하나 더 달게 해달라고 이래요. 예. 아, 거기 또 사정을 한다. 거기 또 올라가서 하, 대왕께서 그냥 저렇게 꽃이 달린 아들만 원했다니 그 꽃으로 좀 고쳐주시오 그러거든. 그렇게 고쳐봤자 그 꽃이만 달렸지 하는 짓은 여자 짓밖에 못 해요. 그러면 나라가 별로 없게 편안치 못할 겁니다. 아이고 편안치 못하고 다음 일이고 대왕의 소원이 그 손 하나 두기 위해서 소원이니까 꽃이만 날게 해주시오. 그렇게 하지요. 그래 내가 부탁이 있어 상제가. 아 스님이 말이지. 아 신통이 좀 났다고 하고 이걸 빙자해갖고 상제 오르락 내려가면서 상제의 유계질서 모든 질서를 어지럽히니 안 되겠어. 만약에 또 와서 이렇게 구창게 오면 나 스님 그냥 수명을 걷어가 버리겠어. 네, 수명을 걷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옥과 상제가. 어디까지 믿어야 할 얘기를 몰라도. 그러니까 다시 스님 오지 마시오. 그래, 표운대대기 그때서 뉘우치고는 다시는 선상에 안 갔대요. 그 설화에서 표운 스님의 그 법력이 얼마나 했다는 걸 그냥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냥 알겠지요. 상계를 마음대로 댕길 수 있는 그 신통. 그런데 아니게는 이제 경문에게 아들을 줬는데 아들이 꽃이든 달려 나왔는데 하는 짓마다 여자짓만 해요. 여자. 근데 왕자니까 왕자로서 이 남자들하고 같이 글을 베고 일하는데
맨날 궁녀들 그냥 가서 그냥 같이 놀고 이래.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 신라의 왕권이 무너집니다. 그 아들이 대를 이었지만 그 아들답게 했겠어요. 맨날 여자짓만 하니까. 예. 지시 여자짓만 해요. 예. 그래서 이 그 왕의 권위가 실추되고 결국은 왕권이 무너집니다. 그게 누가 잡습니까? 재상들이 잡지요. 정치를. 예. 그래가지고 신라는 결국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망하게 됩니다. 경무랑대의 후손입니다. 그 표운대댁이 상계에 오르락내락 했다는 얘기. 전부 다 어제는 아까 삼부바상 얘기를 했죠. 의상 스님 제자 중에 육조스님 정상을 모셔왔다는. 자, 이런 뭐다 이 훌륭한 스님들이 아무튼 10대 제자를 꼽을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얼른 10대 제자 하면 누굽니까?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연상되죠. 또 어제 또 그 정토교에 대한 저술도 한 그 의적 스님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르리자 고조적자. 그도 역시 10대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하나가 참 훌륭한 제자들이에요. 수행도 잘하시고 설법도 잘하시고 절도 잘 가꾸시고 제자도 또 그래서 의상 스님의 제자가 삼천 제자라고 그래요. 삼천 제자. 그 추동기를 설하실 적에 그 추동에서 설법하실 적에 삼천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우벌판에다 그냥 장막을 치고 임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렇게 설법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의상 스님의 그 법정이라 할까 또 원력이라 할까 얼마나 컸던가. 그런 신도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 신라가 참 그렇게 탄탄합니다. 이제 백제 때 얘기를 제가 했죠. 백제는 계율과 정토에 너무 이 뭐다 빠져갖고 현실을 무시했든지 도외시했든지 아무튼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신라는 이렇게 화엄의 대종장들이 그냥 깨소듯이 쏟아져갖고 지상의 불국토를 현세의 불국토를 불국토 건설 이게 가지고 그냥 그 화엄이 그냥 정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신라는 우객충천에서 그렇게 더군다나 화랑까지 가르치고 근데 화랑을 가만히 보면요 화랑에 그 국선이라고 있지만은 또 화랑 그 국선 옆에는 반드시 스님이 하나 꼭 있습니다. 예. 스님의 지도자가 있어요. 화랑의 정신적인 지주는 역시 스님이었습니다. 아까 물론 쇠소고개를 한 원광보사에 말할 것 없지만은 국선이라고 그 내려오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높은 어른이 계시고 그 옆에는 그와 꼭 법음각에 그이가 동등적으로 옆에 그 스님이 한 분이 꼭 있습니다. 스님 법사가. 그렇다면 그 스님은 뭘 잘해왔겠습니까? 첫째 수도도 잘해왔겠지만 무술도 또 능해왔겠죠. 그래 이제 어제도 그 저 경주를 지킨 원효 스님이 승군으로 이 탄나국하고 왜군을 막았다고 했죠. 그 왜군이 먹고 이 왜군을 막은 그 승군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훌륭한 승려의 지도자들이 무술에 능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또 이 군사를 양성해갖고 그 정말 진충보고 그런 거죠. 이렇게 우리 스님들이 행으로 종으로 그리고 이 신라의 적을 보면은 20호만 있으면 절이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20집만 모아야 살면 거기는 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절에는 스님이 있죠. 물론 당연히 있죠. 그 스님이 누굽니까? 그 마을의 지도자예요. 그 스님이 왜 지도자가 되느냐? 이 불경을 잘해서 지도자가 되느냐? 아닙니다. 다 애국에 유학도 가고 또 큰 절에 가서 배우고 해서 농사 짓는 것도 지도자. 예, 요즘 같으면 저 뭡니까? 새마을 후계자라 할까요? 예, 농사 짓는 것도, 농기구 만드는 것도, 예,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불경만 갖고 지도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사는 생활 속에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 요게 지도자예요. 여시학만 읽어갖고 지도자가 아닙니다. 바로 생활을 전부 다, 예, 농기구라는 게 지금은 저렇게 뭐 그냥 공장에서 양산하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그게 아니에요. 성냥간에서 그렇게 또당또당 두들겨서 농기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널리 보급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아까 배 짜는 거라든지 물레 짜는 거라든지 모든 걸 스님네들이 다 배워갖고 와서 그 마을을 다 지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네들이 존경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백성을 떠난, 맞냐면 민중을 떠난, 국민을 떠난 지도자가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또 지도자가 없어요. 바로 국민들 옆에 살면서 그들과 애환을 같이 하면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거. 이게 지도자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런 지도자가
그런 포교사가 나와야 하지 않나. 요즘에 이제 서울에 뭐 포교원에서는 젊은 스님자들 보니 다 성공했거든요. 그 성공은 이면을 가만 들여다보면요, 성공은 홀밖에 없어요. 왜냐? 이제 하나의 예로 강남 포교원이라고 해서 이제 어느 스님, 나는 그 스님 아직은 얼굴도 잘 모릅니다. 그 한두 번 스쳐봤기 때문에 얼굴도 잘 기억 못합니다. 거기에 제 아는 신도님이 댕기는데 새벽 3시에 가서 이제 예불을 모시고 뭐지 않습니까? 아침 날이 허위 밝을 때까지 서서 먹다가 친다는 거예요. 예. 기도를 3시간 한다, 3시간. 그러니 이, 아까 입식이 기도 때는 뭐, 어머니들이 다 가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이. 새벽 예불 모시고 금방 돌아와야겠다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 스님이 까딱없이 서서 그냥, 응? 관음보살님, 관음보살 치면서 먹다가 치는데 3시간 한다는 거예요. 좀이 그냥 다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를 그렇게 스님이 하니까 신도들이 그냥 쩔쩔매요. 놀랬다고 그래요. 또 낮에는 뭐 하냐? 불교 대학 한단 말이요. 아까 이거 교양 대학. 언제 책을 봐서 언제 그걸 갖다 했는지 아무튼 광장설을 하는데 그 말도 못 한다는 거예요. 조속으로 기도하지요. 예. 낮에는 가르치죠. 예. 또 중간중간 또 이제 신도 법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그냥 뭐 1,000명, 2,000명 모이는데 그냥 하 사자고를 도우죠. 언제 잠을 자며 언제 휴식하며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발로 뛴단 말입니다. 발로 뛰어. 그렇게 하니까 성공을 해요. 앞으로 이제 우리도,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대학원 수준 다 배우고 와서 또 불경을 보고 또 여기서 실참 실고 해갖고 어느 정도 참 법력이 채워진 다음에 세속 사람들이 그래도 이, 그 사람들보다 한 수 더 배우는 거. 예. 뭐가 있어야죠. 대학원 수준 다 배우고 와서 또 불경을 보고 또 여기서 실참 실고 해갖고 어느 정도 참 법력이 채워진 다음에 세속 사람들이 그래도 이 그 사람들보다 한 수 더 배우는 거 뭐가 있어야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불경에만 전념하고 세속 학문을 등한시해도 이건 말도 안 되고 또 세속 학문 조금 배웠다고 그거 가지고 또 내세워도 안 되고 팔만 장경도 머릿속에 다 담고 세상에서 대학 교육 다 그런 것도 우리 머릿속에 담고 이렇게 해서 지도자가 돼야겠죠. 예, 그런 거 보면 신라 때 그 스님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나. 그러니까 20포면 절이 하나 서 있고 그 절 있는 스님은 그냥 참 부처님, 삼부처님처럼 다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고. 예. 또 저기 아까 그 김대성의 그 원력 아까 말씀드렸고 또 오녀심 당시에 광덕과 엄장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광덕과 엄장. 원래 경주에 살던 선비들인데 이 벼슬하고 살던 사람들이 벼슬을 내놓고 우리가 공부나 허세에서 떠나요. 태백산 근처까지 갑니다. 경상북도. 예, 태백산 근처에 가서 사는데 등놈에서 이렇게 살면서 아미타불을 염불 해갖고 우리는 극락을 가세 3년을 공부했어요. 당초에 뭐 진전이 없어. 예? 3년을 했는데도 이게 광덕과 엄장 그 두 친구가 의논을 해.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당초에 아무 진전이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아, 듣자 하니까 원효대사께서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지금 와 계시다는데 우리 그 가서 한번 물어볼까? 아, 그러세. 그때 원효 스님이 아마 그 금방 어디까지 오셔서 이제 그렇게 이제 포교를 하고 계시던 모양이죠. 원효 스님 찾아갔어요. 저희들이 3년간 이렇게 지금 정진을 해도 아미타불을 불러도 아무 영험이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관법을 가르쳐 줍니다. 극락정토를 관하면서 염불을 해라. 극락정토는 어떤 것이냐. 연화가 큰 수레 막히 많은 연화가 있고 칠보의 연못이 있고 황금으로 땅이 되고 새가 노래를 하는데 노래가 전부 아미타불의 설법과 똑같은 설법이고 거기는 항상 밝은 빛이 있고 거기는 악이라고 하면 전혀 없고 온전히 순수한 선밖에 없다. 그래, 아미타불 정토에, 극락정토에 좋은 점을 16가지, 16관이라고 합니다. 보고, 16관상을 하라고 했어요. 예. 해가 뜨는 것도 보고, 달이 뜨는 것도 보고, 황금으로 된 땅도 보고, 거기를 이렇게 관하면서, 예. 극락정토의 모든 좋은 점들을 모두 관하면서 염불을 해라. 그러면 빨리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 16관입니다. 그게. 또 불교 사진 보면 16관이라고 나옵니다. 그래,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했더니만, 아, 그냥 얼른 성출했어요. 광덕과 엄장이 둘이 이제 우리가 먼저 극락을 가든지 할 적에는 반드시 서로 알리고 가세요. 약속을 했어요.
그런지 어느 대사에게 다녀온 뒤로는 공부가 잘 돼갖고 이제 광덕이가 또 흔히 이제 극락을 갑니다. 육신 등공으로 간다고 말은 그럽니다만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엄장한테 말을 하거든. 엄장 그 머리 위에 올라서 엄장 자는가 그래요. 어, 나 여기 있네. 나 지금 극락에 가네. 자네 뒤에 오소. 아 그러더니 오색 구름을 타고 휘 간단 말이야. 아 그래서 뒤에 가보니까 앉은 채로 그냥 좌탈이 임망하다니 앉은 채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부인을 내가 두고 하는데 내 부인을 부탁하네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장사를 잘 지내서 이제 화장해서 잘 지내고는 이제 하루는 그 광덕이 집에 부인이 혼자 계시니까 혼자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 왔다 갔다 이제 할 계획이었죠. 가서 이제 동침을 하겠어요. 자자고. 그러니까 아니 서방님은 지금까지 그 부인하고 함께 동침했습니까? 아, 그럼 동침 부부간에 동침하고 어떻게 하냐고. 아이고 참 나 해근글다 봅니다. 저희는 여기 온 지 10년에 아직까지 동침이라고는 모릅니다. 경주에서 서울에서 떠나올 적에 집에서는 한 방이 잤지만은 여기 와서는 내 남편은 동쪽 창문을 바라보고 앉았고 저는 서쪽 창문을 바라보고 앉아서 안다가 누가 졸면은 막대로 콕 찔러서 깨지고 이렇게 아직까지 동침이라고는 모릅니다. 아 서방님 동침하고 다 세속지 다 하고 극락 가려고 생각했습니까? 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부끄럽게 됐어. 아 정말 그랬느냐고. 어 그랬다고. 그때서 이제 깨닫습니다. 아 참 내가 참 잘못 생각했어. 그 자기 부인한테 가서 얘기를 해. 친구의 부인이 이러저러 하더라. 동침을 하겠다 이러저러 하더라. 아 우리는 여태까지 세속살인다 하면서 했으니 극락을 뭐냐 아미타불에게 못 가는 거 아니냐. 그때부터 재발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해갖고 세 분이 나중에 다 같이 극락을 가요. 극락 가면서 노래하는 게 있죠. 그냥 육신등공 했다고 그래요. 아까 이 광덕이는 몸을 두고 갔지만 세 분은 나중에 육신등공 다 갔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설화에서 보면은 아까 16관상을 했다는 얘기도 중요하고 출가해서 그렇게 산 중에 살면서 세속심 갖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오롯이 정진하라는 게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러죠. 또 창원에 가면 백월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백월산. 백월산에 가면 노힐부득 오고 박박달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힐부득 박박달달. 그게 아마 그냥 그 한문으로도 노힐부득이라 써 있습니다. 그게 아마 신라의 원어원 같아요. 노힐부득 박박달달. 예. 두 분이 이제 친구인데 다시 이분들도 정말 처자를 버리고 우리 가서 공부 나와서 올라갔어. 한 사람은 미륵정토에 그러니까 도서촌이죠. 왕생의를 기원하고 예. 한 사람은 아미타불 정토에 왕생을 기원하고 이렇게 정진을 해. 근데 한 분은 이 박박달달한테 혼자 이제 방 한 가 만들어서 이제 운막에서 그 정진을 오는데 아주 서경역에 어두워두워 했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부른단 말이에요. 처녀가 옷이 갈기갈기 찢게 갖고 와서는 스님 안 계십니까? 부른다.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이고 산에 나무를 캐러 왔다 길을 잃어서 지금 아 이렇게 헤매다 왔는데 나 좀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아 여기는 수도 오는 곳이라 안 된다고. 아이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개성을 노래를 불러가면서 뭐 사정에도 안 들어줘. 아 이쪽에 저 동쪽으로 길란데 가보면 거기 또 하나 그 수도사가 있는데 거기나 가보라고. 아 이러고 문 탁탁 가버려. 우리 여자가 아무리 애원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길 따라서 이제 노일부득 있는 데로 왔어요. 와서 이제 사정한다. 아 이 노일부득 마음이 좀 약해. 아이고 그러겠느냐고. 아 그렇겠다고 사정이. 그러면 방에 가서 정진하시라고. 나는 부부케겠다고. 방에다 여자를 놓고 한 방에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부엌에 나와서 부엌에 앉아서 그 아궁이에다 불 좀 밀어놓고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아 좀 있으니까 아이고 배야 이래서 하거든. 아이고 스님 밖에 계세요. 아 왜 그러냐고. 아이고 내가 탈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나 이거 큰일 났어. 나 물 좀 지어주시오 그래요. 그냥 물을 끓여갖고 싹 타서 떠다가 이제 큰 함지도 담아줬더니만 하여튼 목에 혼란이 그럼 잠시 비껴주세요 그래요. 어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서 또 기다리고 있는데 뭐 찰박찰박 무소리가 나더니만 조용해. 아 그런데 이상스럽게 그냥 이 향의 만실이라 기이한 향이가 진동해. 아 그 조용해. 아니 그 이상하다. 왜 조용해. 애기 낳았으면 응아 소리라도 날 텐데 조용하단 말이요. 그래서 문틈을 가만히 보니까네 여자는 간 곳이 없고 연하대 위에 관음보살이요. 턱 그냥 황금색 관음보살에 앉아계시거든. 그리고 깜짝 놀래갖고는 들어가서는 넙죽 저러니까네 내가 그대들을 공부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여기를 왔는데 아, 박박달달은 아직은, 여자에 대해서 마음이 덜 떨어져 갖고, 나를 갖다 박대했지만은, 아, 그대는 나를 이렇게 잡심은 나를 이렇게 대해줬으니, 아, 공부가 어지간히 익었다. 내가 이거 먹고 이
목욕하다 남 물이 좀 남았으니까 목욕을 해라 그러거든. 아 그럼 인후 불견이요. 그래서 그 물을 목욕을 했더니만은 그냥 노란 부채인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또 거기 또 이제 방석에 앉아서 있으니까네. 거기서는 아침 되니까네 박두박박다 생각이 아 이거 내 친구가 저 마음이 약해갖고 그 허락해서 하루쯤 자서 파괴했었겠다. 여기 가서 놀려놔줘야겠다. 하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네 조용해. 아이 여기 노을부득 있나? 이거 아무래도 조용해. 아 문을 바닥 열어보니까네 더 거기 그냥 황금색 부채인이 되고 앉았거든. 깜짝 놀래갖고는 가서 넙죽 절하고 아이 어진 일입니까 아니요. 자네가 그 보낸 사람이 관음보살일세. 이 물로 목욕하시고 나 주워서 남았는데 조금 좀 남았으니 자네도 목욕 좀 하게. 아 그래서 그냥 목욕을 했더니 반밖에 안 돼. 물이 적어서 그 반 부처가 됐다는 거예요. 노일부득은 완전한 부처가 되고 노란 부처님이 되고 그 박박달들은 물이 적어갖고 덜 씻어서 반 부처님이 됐대요. 그거 가만히 또 그 설화를 그 재밌죠. 한 사람은 여색에 대해서 다 떨어져갖고 어? 순수한 자비심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부처가 얼른 된 거고 이 사람은 여자 보면 두렵거든. 두려우니까 방에 못 들어오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서 반밖에 부처가 못 됐단 말이야. 자, 이런 설화. 이것도 내내 삼공유사에 있는 얘기죠. 이런 거 보면 그 신라 때 그 불심이라는 거. 뭐다 이 마을 사람들인데 또 올라와갖고 그 정지 내에서 그렇게 다 된 거거든요. 이건 스님네 얘기, 아까 광덕과 엄장호고 노일부덕 박박달달은 이건 스님네가 아닙니다. 이 거사들입니다. 그건 다 그렇게 해서 다 왕생당하고 또 부처가 됐다는 거. 우리가 참 의미 얼마나 얘기죠. 또 금봉사, 금강산 금봉사에는 발징화상이라고 있어요. 발징화상. 발징화상의 이 연불회인데요. 만일회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상, 불교 역사상 만일 연불회를 처음 개설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봉사는 그로부터 지금까지도 근래까지도 연불회가 이거 특징입니다. 네, 금봉사 연불회. 그 연불회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왕생불을 하면 반드시 정토하려면 계획을 잘 지키죠. 그래서 남쪽에서는 백양사, 북쪽에서는 건봉사, 남백양, 북건봉, 계율을 가장 엄히 지키는 이 절을 두 군데를 꽂았답니다. 옛날부터 꼽았어요. 북건봉, 남백양. 네. 그러니까 남백양, 북건봉, 그 스님네들은 어디 객지를 가면, 이제 스님은 본사가 어디요? 이렇게 묻거든. 이제 오면. 그러면, 예, 건봉사 올시다. 아이고, 건봉사 왔냐고 대접을 융숭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냥 계율 잘 지키고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라서. 네, 그런 거 건봉사. 발징화상이 그때 만일에, 만일이면 30년입니다. 30년 연불이에요. 그걸 만일을 거기서 한 거. 근데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쭉 내려와서 만일을 한 데가 많습니다. 제가 송광사에 갔을 적에도 그 위에 그 부도하면서 노신다들이 그 북광사에 들고 연불 오고 계시대요. 그게 이제 그 아미타불을 부르는데 평생 하는 거예요. 30년이면. 네, 발징화상이 그 효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대산의 그 상원사 역사를 보면 그 진영원이라고, 예, 상원사에서 동쪽으로 200여보 가면 진영원이라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 확실한 그 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도강에 성도강이죠, 그니까 흥도강이죠, 성도강의 그 형님 예, 보천이고 보배보자 내천자 또 동생은 효명이죠, 성도강이 효명입니다. 보천과 효명이 자기들 그 낭도들을 데리고 산천 순행을 갔다가 오대산을 갔어요. 가보니 넘어오면 좋거든. 그래서 형님하고 동생이 군사를 따돌려. 예, 따돌려서 둘이 숨어버려요. 그거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도를 합니다. 아, 그랬는데 마치 그때 나라에서 왕이 죽었어요. 근데 그 왕의 계승할 사람이 누구냐면 이 효명 보천 두 분 중에 한 분이라요. 왕자 중에. 예, 제일 가까운 왕자. 그래서 허습도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형제 간에 단판을 해. 아니, 나는 안 갈란다. 나도 안 갈라요. 내가 왜 왕을 해야 나 안 갈란다 서로. 그래 할 수 없이 그 동생이 형님이 왕강은 안 간다 해서 왕으로 갑니다. 왕으로 동생이 효명. 그래가지고서 그 성도강입니다. 경도강 성도강 성도강 성도강이 가가지고 형님이 그 수도를 하는데 지금 상원사에 있는 종 종 그 시주한 겁니다. 형님한테로 바친 겁니다. 근데 지금 울진 성유굴이라고 있죠. 성인성자 머물유자 성유굴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보천 이 형님 되시는 이 왕자가 공부하신 곳이에요. 그 전원은 말에는 오대산에서 거기까지 공중으로 날아왔다 날아갔다 했다고 그래요. 예. 공중으로 왕래하면서 공부했다고. 내내 그 삼국유사에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 성육은 성자는 성인성자 성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이 성도왕의 형님이신 보천왕자. 그랬는데 그래서 연부를 잘 해갖고 그분도
그냥 육신등공했어요. 이 육신 갖고 그냥 서방으로 갔다고 그래요. 육신등공이라는 이 아까 저기 저 송고승전이나 당고승전은 더러 이 신승전 같은 데는 더러 나옵니다만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렇게. 네. 아까 이 보천 이분도 육신등공 했다고 그러고 광덕음장도 육신등공 했다고 그러고 네. 육신등공 했다는 건 몸뚱이까지 가져가시니까 뭐 좀 작은 사람들이 더 작은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이 삼국야에서 실어놓은 거는 참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삼국사기 본사에 정사에 없으니까 만약에 이 이런 선사가 그걸 놓쳐버렸더라면 다시는 우리가 이게 모르죠. 그 외에도 아무튼 이 삼국유사는 우리가 하나하나 참 기억해 둘 만한 그런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이제 틈나시면 가끔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교 구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교라는 건 이제 이 구산 성문이 성립되기 이전에 이제 이 교학파를 얘기한 거죠. 대개 이제 그 아까, 삼국시대의 오교라 하면은 보도과상의 열반종. 그냥 열반종지를 보도과상으로 꼽습니다. 네, 물론 거기서 이 파생은 많은 제자가 있었겠지만은 보도과상이 제일 효시니까 보도과상의 열반종. 그리고 이제 율종은 남산종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남산. 남산종 해서 이 자장율사가 이제 그 율종의 종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화음종은 훗날에는 이 원효대사를 일종일파에 치우칠 수 없다 해서 여러 종파에 그러니까 누구 어떤 종사를 하지 말자 했지만 당신은 실은 당신 계통은 분황종이라 해갖고 분황종 또는 법성종 이렇게 합니다. 내내 이 화음종입니다. 화음을 최고의 이상으로 했으니까 예, 그래서 화음종은 두 갈래로 나오죠. 예, 부석사의 의상심계어고 예, 그래서 의상심계어를 화음종 그러고 예, 원효심계어를 분황종 또는 법성종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그 두 파가 나란히 이 쌍림에서 전했는데 그게 고려 말까지도 꼭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까 이 화음 십찰이라든지 십대 대자라든지 이렇게 많은 인물을 인재를 그 배출해낸 부석종이요. 예, 아까 이 화음종이라도 이 분황종 할 적에는 그런 부석종 그랬죠. 부석종이야말로 원효심 그 화음종보다 훨씬 능가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그 진표율사가 세운 법상종, 법상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밀교종이 있습니다. 밀교종은 보통 이제 신인종과 아까 저 진원종, 신인종 종조는 명랑조사, 진원종 종조는 혜통화상, 예, 혜통 두 분은 이제 치죠. 그래서 이제 밀교종, 법상종, 화엄종, 남산종, 앞에는 이제 그 다음에 열반종. 열반종은 실은 이제 그 보도과상에 받아갖고 온 사람이 바로 이 원효입니다만은 원효 스님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보도 스님을 이제 이 종주로 예. 그렇게 하죠. 보도과상을. 근데 이제 그런 종이 있다는데 그때는 당신은 나는 무슨 종이다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나는 화음종이다. 나는 법상종이다 한 게 없어요. 이제 뒷사람들이 꼽아놓고 보니까 이런 분들이 제일 훌륭했으니까 그 종이라고 내세울 만하다 해서 종 그랬죠. 예, 고려시대의 기록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권상노 스님이 그 조선불교 약사를 쓰면서도 거기도 분명히 옛날 어른들이 내가 무슨 종이다 한 기록이 없다. 그렇게 이 얘기를 잘라서 얘기했대요. 그냥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들이 자꾸 이제 이 새끼를 쳐서,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때는 와서는 이제 천태종도 쓰고, 예, 또 구산선문도 다 이제 써서 조계용을 하고 이제 그러죠. 이제 신라 때까지 삼국시대의 교학은 대개 이제 이런, 한 다섯 파. 그래서 오교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종은 구산이라고 그래요. 구산. 오교 구산. 이제 구산설도 애매한 대목이 없지 않습니다. 그걸 꼭 그렇게 그 구산에 넣어야 하느냐. 또 왜 이승유에 뺐느냐. 이렇게 할 만큼, 예, 그랬는데 수입내는 아까 이 가서 법을 받아왔다 하면, 아, 법을 받아왔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아, 그 스님이 훌륭했구나 이렇게 하지만은 그 법을 받아온 경지가 정말로 도통해갖고 견성해갖고 인가를 받았다면 무슨 전복기도 있어야 할 끼고 오도성도 있어야 할 끼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하면 아, 이 오도성을 보니 아, 이놈 깨쳐갔구나 이렇게 보다 유출할 텐데 그런 건 없거든요. 구산선문의 종사들이 전부 가서 법을 받아왔다지 어떤 법을 어떻게 받아왔느냐 전복기가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아까 저 전등록 같은 데 보면 다 전복기가 있잖아요 중국에도 그런데 그것도 없고
예, 법을 받았다 이렇게 됐거든요. 또 깨쳐서 얼마만큼 깨서 어떤 법을 설했느냐, 그분이 무슨 열반성이 있느냐 오도성이 있느냐 그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갖다가 부산선문에 아까 종주로 이렇게 내세운다. 그걸 왜 그러느냐. 그 스님네의 문선이 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자 잘못 뜨면 큰 스님 노릇 못해요. 상자, 똑똑한 상자 두야 큰 스님 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문선이 적어서 별로 각광을 못 받은 데는 그냥 부산선문에 열에도 못 들어가고, 네, 많은 스님네들이 갔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꼽아보니 그 훌륭하게 문선이 많고 크게 오래오래 그, 응? 전에 내려온 사람들이 한 아홉 사람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산선문이 되는 거예요. 열도 되고 스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후손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구산선문 그래요. 구산선문 하면 지금 우리는 이 가지산문을 제일 큰 집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은 큰 집이라는 소리 안 썼는데요. 예, 고려 때까지도 가지산문은 큰 집이라서 가지산문이 내내 장흥보림사지 않습니까? 장흥보림사는 이 선문에서는 제일 큰 집 자손이라 해갖고요. 아주 대우를 했대요. 맨 먼저 썼으니까. 가지산문. 예. 그게 이제, 거기는 이제 가지산문은 채증보조라고, 채증보조 신라 말기 때 채증보조라는 스님이 중국에 유학을 갔는데, 가서 이 큰 스님들을 만나 뵙고 이 법거량을 해보니까 내내 법거량 해보고 그게 이거 하는 소리가. 제 방은 선지식을 다 찾아봤지만은 우리 노스님은 법에, 넘는 이가 없구나. 노스님은 누굽니까? 도의국사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가지산을 됩니다. 그럼 이제 도의선사는 맨 먼저 이 750년 조금 지내서 갔으니까 대개의 경우 이 서기 750년부터 이 900년 사이에 이 거의 가서 받아옵니다. 단, 수미산파만 932년이죠. 아까 이 태조 때 되니까 예, 900년이 넘습니다만 거의 가다 나머지는 그렇고 이 도의국사는 760년쯤 때 간 거로 돼 있어요. 맨 먼저 가시니까. 갔는데, 이 서당 지잔선사라고 그 얘기 이제 법을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중국의 이 선사들 조금 알 필요가 있네요. 마저문화의 삼돌이라 해서 마조는 남학 혜영선사의 제자고 남학은 육조스님 제자죠. 육조스님의 정통을 이은 정말 이 손주상자입니다. 마조스님이 육조스님이 남학스님에게 너희 문화에서 마구가 출연해서 말망아니가 출연해서 답살 천안이 나리라 천하 사람을 밟아주기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 잘 알아둬라. 그러니 남학스님 밑에 마조스님이 찾아갑니다. 마조스님 자리 가서 그 정말 복을 받았는데 대단하잖아요. 그 마조스님. 그 여러분들 그 저 서장에도 그 마조스님 얘기가 좀 나오죠. 마조스님이 그 남학스님 회상의 그 뒤에 앉아 혼자 공부를 하는데 너 뭐 하느냐? 좌선입니다. 좌선에서 도를 깬단 말이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이제 하루는 그 좌선입니다 하니까네 남학스님이 올라오셔서 그 좌선은 방문 앞에서 기왓장을 자꾸 갈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변소 나왔다, 이렇게 보면 노장님이 그 갈고 있고, 또 변소 나왔다면 갈고 있고, 노상 그래서 샀거든. 그래, 하루는 말을 걸었어. 그, 모르십니까? 거울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마조스님이. 아, 기왓장 갈아서 거울이 됩니까? 그때 거울은요, 동, 구리 있죠, 구리. 구리를 갈아서 거울을 만듭니다. 구리를 자꾸 반장반지를 갈면 그 희미하게 사람이 비치거든. 그게 동경이라고. 그래서 동경이거든요. 구리 동자, 거울 경자, 동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경을 만드는 것은 다 상식적인 얘기인데, 아, 기관장을 가서, 거울을 만나 그러죠. 기관장 가서 어떻게 그 거울이 될 것입니까? 그랬거든. 그럼, 탁 일어나서 하는 말이, 그럼 좌선에서 이, 견성한단 말이냐? 좌선에서 견성한단 말이냐? 깜짝 놀라고, 아이, 저, 어찌 저런 말씀 하시나? 비유컨대,
소수레가 안 갈 적에 소를 때려야 가겠느냐, 수레를 때려야 가겠느냐. 그 소리 깨쳤다고 그러죠. 그게 내 서장인가 나오죠. 그 바로 마조입니다. 거기서 깨쳐갖고는, 예. 마조 문화에 80여 명, 거기도 아마 83명인가 82명 그럽니다. 견성한 사람이 80여 명 나와요. 마조 문화에. 그 중에 삼걸입니다. 소위 삼걸, 마조 문화의 삼걸 그럽니다. 상수 제자인 세 분을 꼽죠. 남천을 남전이라고 있죠. 남전 모원, 백장회회, 서장 지장. 하루는 마조 스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달구경을 한단 말이에요. 밤에. 초가을 달구경을 해요. 아마 7월 해제도 지내고 그 달구경한 모양이죠. 근데 그 날씨도 선선하고 또 부담스럽지 않고 달구경 하다가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들은 이럴 때 뭘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서장 지장 선사가 먼저 대답합니다. 호, 공양인이다. 공양하기가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더니 백장을 쳐다보면서 그대는 호, 수행인이다. 수행하기가 좋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남전을 돌아보면 그대는 소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휙 그냥 뺑소니 쳐서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오직 내 문화에는 남전이 하나 있구나. 내 문화에는 사람 같은 남전 하나가 있구나. 이렇게 했어요. 고향하기 좋겠습니다. 수행하기 좋겠습니다. 한 놈은 자기 방으로 뺑소니 쳐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오직 내 문화에는 남전 하나가 쓸만한 놈이 있구나. 남전 밑에 누가 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조주 종심선사. 대단한 분이죠. 그 말씀과 같이 그 행실과 같이 일생이 똑같아요. 지장선사는 얼마나 학덕이 덕이 높으신지 학덕과 이 다 높아갖고 또 기막히게 잘생겼어요. 이 백상스님은 수척하게 생겨갖고 바싹 마르고 얘기하고 우들투들고 나한처럼 생겼고요. 이 지장스님은 그렇게 덕스럽고 그래서 많은 신사들이 청신사 청신녀들이 따라갔고 지장스님만 가면 총림을 잃어버려. 그 제일 많이 총림 만든 사람이 지장스님이랍니다. 부서진 절만이시면 가서 지장스님 앉으시면 금방 그냥 이 시주자들이 와서 그냥 절을 만들어줘. 그래서 사람을 제일 많이 거느렸고 제일 많이 교화했고 아무튼 제일 가는 스님이에요. 또 백장스님은 백장청주라는 걸 만들어서 수행법을 만들었습니다. 총림법을 처음 만든 사람이 백장스님이에요. 그전에는 자유롭게 그냥 자기나 나름으로 공부해요. 황하유역에 가면은 황하는 이 홍수가 자주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하유역은 황토흙이 많아요. 황토흙은 그냥 삽으로 깎으면 그냥 냅니다. 또 무너지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사람 하나 들만 깎아가지고 안에다 밖에다 꺼적대기만 하나 치면 내 방이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스님네가 무수해요.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라 자유롭게. 그러니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머리만 깎아서 보면 그냥 자기들 가서 얻어먹고 안 그러면 어디서 쌀 좀 얻어다 놓고 끓여 먹으면서 자기 혼자 하면 공부해.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좋겠는데 공부 안 하고 거기서 실컷 잠자는 사람은 실컷 잠만 잔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거든. 승려들을 이 집단 수용해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어. 그걸 재창한 사람이 바로 백장입니다. 총림을 처음 총림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백장청규를 만들고 총림을 하려니까 또 많이 모여 사니까 먹을 게 적어. 이거 노동을 해야겠거든.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부수기라. 하루 노동 안 하면 하루는 굶어라. 당신이 그렇게 나이가 많아서도 노상 따라서 이러시는데 얼굴은 수척하시고 마르고 힘도 없고 그런데 아이고 제자들이 안쓰럽단 말이요. 그러니까 800대중을 거느리고 사는데 800명이 1, 2, 3, 4 숫자가 있습니다. 1, 2, 3, 4. 그리고 내가 지금 번호가 1번이 방경식 1번이겠죠. 그 1번은 거기에 이제 호미 삽이 괭이가 걸어졌어요. 거기 몰래 제자들이 그 연장을 감춰버렸어. 그 아침 죽을 잡숫고 죽고양도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그래요. 죽을 잡숫고 이제 이르러 가야 하는 본이 없거든. 아 말했다고 당신방에 들어가 버려. 아 점심 고향 때마다 목탁을 쳤는데 큰 스님이 안 나오시오. 스님 고향 시간 되었습니다. 나 오늘 일 안 했다. 나 밥 먹을 자격이 없어. 안 가요. 사흘을 그랬다고 그러죠. 사흘을. 예. 감췄더니 사흘을 고향 자시러 안 나와. 나는 일 안 했으니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도로 제자들이 농기구를 도로 찾아 놓았대요. 그리고 이러시고 잡숫더래요. 이렇게 철저히 솔선수범해서 당신 일을 해. 네.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부수기라. 네. 그래가지고서 이 종임을 이끌어 나간 거예요. 그러니 많은 대중이 갑자기 많은 대중이 사는데 그 양식을, 이 부식을 어떻게 당해내냐 말이요. 양식은 어디서 이 얻어다 먹는다 해도 부식 때문에 안 되죠. 그걸
자급자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림법을 처음 만든 분, 호수행인이다. 수행하기 좋겠습니다. 꼭 대략과 같이 그렇게 했어요.